평소에는 전혀 안 그런데 술 먹으면 약간 꼴불견인. 네. 완전 있지. 주사. 꼴불견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아, 우리 뭐 수도 없죠. 꼴불견? 뭘로 할까? 저는 그랬어요. 저는 제가 스스로 꼴불견이라고 느꼈던 거 고쳤어요. 정말로. 아, 본인이? 뭐냐면, 네, 뭐냐면 저는 막 무슨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후배들이랑 그렇게 술을 먹다 보면은 내가 막 통달한 거 같은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내가 분명히 동엽 선배님 위치가 아닌데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이 친구한테 그거를 막 정답이라고 이게 막 방향이라고 막 지침이라고 이걸 항상 얘기했었어요. 그래서 항상 집에 가서는 기불킥 하죠. 근데 그게 항상 술자리마다 은연중에 나와요. 후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 가르칠라 그러고 아까 그거 꼰대라고 하는 거 꼰대 완전 꼰대 꼰대 진짜 완전 꼰대 약간 너무 아껴서 좀 그런 거 아니가? 너는 좀 지름길로 빨리 와 이런 마음에서 막 하게 되는 거 아니야? 마음은 꼰대들의 마음은 항상 따뜻해요. 그런 사람이 싫은 거지. 그러면서 나 많이 고쳤던 건 막 친 얘기하다가 야 너 아, 아직도 창피하다 너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냐? 이런 걸 물어봐! 야, 이런 걸 물어봐!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입을 킥하고 그래서 고쳤어요. 그래서 이제는 후배들이랑 술 먹어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응? 그럼 잘할 수 있어. 막 이 정도만.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그럼 우민이는 뭐 술 먹다가 아우 이런 사람은 조금 저는 제가 그렇게 될지 몰라서 저는 요즘 걱정되는 게 이제 술 취하고 이제 제 노래 나오면 이제 춤출까 봐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건 주사가 아니지 그건 귀여운 거지 그건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그럼 근데 둘이 만나면 최악이겠네요 만약에 우민이가 춤췄는데 근데 그 춤 말이야 너 내가 그 춤 어디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거 저 옆에서 춤출게요